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올리는 3년 동안 이 알뜰살뜰 모아온 은백냥을 가지고 모친한테로 떠났었죠. 하지만 길에서 우연하게도 그의 도박친구 놈을 만나게 되었답니다. 하여 이 나쁜 놈한테 얼리워서 이 꼬우칸이 제일 큰 도박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곳 도박장의 사장님은 이름이 윌류예라고 불렀었는데 이 꼬우칸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. 도박장을 하는 놈들이니까 더 말해서 뭐합니까? 이 돈과 주먹 두 쪽에서 이 다 난다긴다 하는 놈들이 해먹는 거죠. 짱주얼리는 이곳이 단골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가 척 들어오자 이 다들 아는 척 하면서 자리를 비키는 거였답니다. 하여 짱주얼린도 이 손을 휙휙 저으면서 그래 그래 다들 왔니? 그래 뭐 좀 어떻게 땄니?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. 저기요 짱예 짱어르신 오늘은 어떤 게임으로 할까요? 짱주얼린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 메스껍게 생긴 마다야가 해서 묻는 거였답니다. 하차 뭐 친구끼리 뭐 어르신이고 뭐가 있니? 그래 뭐 까짓거 계속 놀던 거로 해보지 뭐 캔주 파이어터야.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. 네 마다야는 이 테이블 밑에서 캔주 파이를 꺼내게 되는데요. 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 싱가포르 등 지역에서 유행하는 도박이라고 합니다. 저도 아직은 이게 어떻게 하는 도박인지 잘 모르는데요. 아마 옛날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을 겁니다. 그래 패를 한번 돌려봐라. 이어서 마다야는 이 두루룩 두루룩 하고 텐주 파일을 씻곤 쭉 돌리는데요. 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르신들. 그러자 짱주얼리는 내 게임할 시간도 많지 않고 조금만 따고 빨리 모친한테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은부스러기 열냥을 도박판에 척 걸었다고 합니다. 자 역시 우리 꼬우칸이 제일 수의사다 야 봤니? 첫방에 저의 열냥이다. 얼마나 시원시원하야. 그러면 저 까보겠습니다. 마다야는 그 짱조리는 슬슬 축혀 세우면서 패를 짱 하고 깠는데요. 에? 아이고 짱조리니 열량은 곧바로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.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. 마다야는 그 크고 시누른 말이빨을 드러내놓으면서 헤헤 거리고 있었는데 이 보통 사람이 2년 동안 뼈 빠지게 벌어야 하는 은열량을 그냥 그렇게 한 방에 쓱 날리게 되었답니다. 이어서 마다야는 또 두루룩 두루룩 하고 패를 섞더니 자 거십시오 형님들 우리 이번에도 한껏 멋있게 가봅시다 라고 싱글싱글 했답니다. 천르 따테라고 이 도박도 일어서 윽했을 때 훅 들어가야 하는 거랍니다. 짱조리는 그렇게 놈들 계획에 푹 빠졌었죠. 에라야 모르겠다 이거다. 짱조리는 또 20냥이 100은을 탕 하고 내걸었었는데요. 그래 우리 짱이의 이 놀이를 하는 기세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. 자 그러면 까볼까요? 그러자 짱조리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까보라고 합니다. 이어서 마다야는 또 확 들어서 짱 하고 매치되는데요. 또 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에? 에? 짱이? 지금 뭐 하자는 거죠? 마다야를 비롯해 그 주위의 구경꾼들을 휘둥그레 졌답니다. 뭐긴 뭐야? 빨리빨리 패를 돌리라는 이 말이지, 이놈아. 그러자 마다야는, 아하하, 그렇군요. 좋습니다. 우리 불같은 성질이 짱이가 요 빨리 한 판 따야겠는데? 마다야 이놈은 돈을 따게 되니 아주 제대로 신나서 흥얼흥얼 댔었는데요. 이어 짱조리는 탕! 하고 이 마지막 남은 은을 모두 미쳤답니다. 자! 올인이다 이놈아 이걸 지고 나면 내 고향에 안 가겠다. 응? 70냥이라고? 아니 그냥 일꾼들이 14년 동안 쓰지 않고 이 모아야 하는 이 돈을 한 방에 건다고? 그러자 주위의 구경꾼들은 와 하고 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는데요. 뭐하니 패를 빨리 돌리지 않고 예? 예예 예. 마다야는 이 판이 너무나도 커지자 살짝 당황하는데요. 이어서 또 파파파 하고 이 패를 돌리니 요번에 짱조리는 지가 먼저 패를 확 잡아보았답니다. 한 방만 좀 어떻게 가보자. 짱조리는 요 패를 가만히 요 혼자서 꺼내보는데요. 아이쿠 이거 뭐야 이거. 아니 잠깐만
너 지금 나한테 작업친 거 아니야? 아니 내가 어떻게 연속 세 판을 다 지니? 이거 수사 부린 게 아니냐고 이놈아. 짱조리는 와다닥 일어나서 그 마다야의 멱살을 꽉 잡았는데, 하지만 이때 이 곁에서 귓밥망이 한 대가 짱 하고 날아왔다고 합니다. 어이, 그거 졌으면 곱게 꺼져야지. 에? 어디 와서 행패야? 너 죽고 싶니? 너 이리 와봐라. 네, 그 도박판을 지키고 있었던 주먹꾼 형님이 이 짱조리님 멱살을 잡아주고 그런 애 가려고 하는데요. 잠깐만요. 저랑 이 짱조리는 다 친구입니다. 우리 도박장이 단골이라고요, 형님들. 마다야가 나서서 이 겨우 뜯어말릴 수 있었다는데요. 이어서, 야, 짱조리나 좋게 얘기할 때 나가라, 야. 니 여기서 벨대로 다 나오면 큰 코 다치느라, 이놈아. 마다야는 이 짱조리한테 몇 마디 하게 되는데요. 니네 요대로 가만히 있어라. 내 가서 이 돈을 찾아오마. 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요대로 기다리란 말도 알았니? 짱조리는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이 너무나도 열받아서 화가 뚜껑에까지 치밀었었는데요. 이것들이 모여들어서 나를 갖고 놀았다 이거지. 내 이것들 확 그냥 어떻게 해놓지? 짱조리는 이 씩씩 거리면서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. 네, 그러면 이놈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? 그것은 바로 동네 대장장이한테로 달려가는 거였답니다. 짱조리는 그쪽에서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쥐는데요. 어이 사장님, 나 아시죠? 위상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는 이 부랴부랴 달려나왔다고 합니다. 이어서 그 번듯번듯한 빛이 나는 돼지잡이 칼을 곤두세우고는 도박장으로 쳐들어가는데요. 네, 여기서 잠깐 스톱하자면요. 이 짱조리니 부친도 이렇게 도박비 때문에 날뛰다가 죽어버렸거든요. 그 애비 그 아들이라고 이 짱조린도 이러한 운명에 맞닿게 되었답니다. 그렇게 짱조리는 씩씩 거리면서 도박장으로 들어가는데요. 근데 어라? 이 도박장 안에 놈들은 지들끼리 지금 키득키득 대고 있는 거였답니다. 그 짱조린이 돈을 이 속간에서 지금 깨꼬소하다는 거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짱조린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더니 이 콱 하고 뭔가를 테이블 위에 콱 박아놓는 거였답니다. 에? 이거 뭐지? 마다야와 그 주위의 구경꾼들이 그쪽으로 보자, 하,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돼지잡이 칼이었다고 합니다. 짱짱 얘야, 지금 뭐 하자는 거죠? 그러다 짱조리는 의자에 척 앉으면서, 뭐긴 뭐야, 노름질을 하려고 그런 거지. 자, 폐를 빨리 돌아봐라. 그러자 이 곁에서는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. 저놈 저거 오늘 아주 끝장을 보려고 저러는 거군 하고요. 그러자 마다야도 이 지금 살짝 쫄았는지 고분고분하면서 패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. 자, 어르신들 이제 돈을 거셔도 됩니다. 그러자 이 주위 사람들 눈길은 다들 자연히 짱조린한테 가는 거였답니다. 저놈이 또 과연 얼마를 걸겠냐라는 거죠. 그러자 짱조리는 발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왼쪽 다리를 이 테이블 위에 콱 하고 올려다 밟았답니다. 그리고는 왼손으로 자신이 왼쪽 종아리 살을 콱 잡더니 이 곁에 돼지잡이 칼을 오른손으로 꽉 잡아 올리는 거였답니다. 에라이! 이어 한마디 괴성과 함께 그 돼지잡이 칼로 자신이 왼쪽 다리 종아리 살을 콱 베어냈다고 하는데요. 아이쿠! 그러자 이 곁에 구경꾼들 다들 그냥 이마살을 찌푸리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짱조리는 무덤덤하게, 어이 거기 누가 가서 저울을 좀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데, 이어서 고기 덩어리를 테이블 위에 탕 하고 밀쳐대면서, 니네 잘 들어라. 내가 뭘로 걸면 그대로 나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알았니? 물론 내가 이기면 두 고배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, 오케이? 그러자 이 주위에서는 다들 괴성을 지르며 멀리쯤 떨어져서 구경을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제일 답답해난 건 마다야겠죠. 짱조리나 그런 게 어디 있니? 어? 아니 노름질할 돈이 있으면 계속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만해야지. 아니 자신이 고기 덩어리를 도박판에 거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나? 그러자 짱조리는 책상을 땅 하고 칩니다. 그런 게 여기 있다 어쩔래? 빨리 패를 뒤집어 봐라 이놈아. 네, 그러자 마다야도 찔 얼어갖고 자신이 패를 손에 꽉 잡고는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때 뭐가 이리 시끄럽니 하면서 이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답니다. 네, 그것은 이 도박장이 뒤를 봐주는 주먹파이 대가리였었는데요. 말 그대로 이놈은 이곳 질서를 유지해주는 칸창지 대가리였던 거랍니다. 응?
이거 짱조린 짱의사님이 아이가.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뭔 꼬라지야. 야들아 빨리빨리 깨끗한 천을 가져와라 야. 그 칸 장즈 보스도 전에 짱조린한테서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던지라 이 친히 짱조린이 다리를 꽁꽁 싸매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마다 야를 보고 대체 지금 뭔 일이냐? 어? 라고 묻는데요. 그게요. 이 마다야는 지금 쩔쩔매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데요. 만약에 아까 도박판에서 수자 뿌린 게 들통나게 되면 자신이 모가지가 날아갈 게 뻔했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곁에서도 이 마다야를 보고 야야 관둬라 됐다 그만해라 라면서 눈치질을 보내는 거였답니다. 아이고. 이어 마다야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짱조린아 됐다 그래 너가 잃은 은 백냥 돌려줄게 여기 한 푼도 다치지 않았다 마다야는 아까 짱조린이 잃은 은 백냥을 다시 도로 토해냅니다 하지만 짱조린은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뭐 그냥 내 돈 백냥으로 퉁치자고? 내한테서 떨어져가 고기값은 어떻게 하니? 어림도 없다 이걸 보상 못하겠으면 놀이를 계속 하던가 그러자 이 도박장 칸 장즈도 마다야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쏘아보는데 이 마다야는 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흘렀답니다. 그러면 그 고기값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? 짱이니? 마다야가 지금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묻자 은 백냥을 더 내놔라 그럼 내 눈 감아주지? 라고 짱조린이 허통치는 거였답니다. 응? 아이고 이 마다야는 갑자기 뒤통수를 딱 하고 내리까인 것처럼 띵 해놨지만 알았다 내가 재수없는 침치지 뭐 내 은 백냥을 더 내놓으면 되니? 그렇게 마다야는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하나 더 갖다 붙인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. 마다야가 또 은 백냥을 더 내놓자 이 짱조린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그 은 200냥과 이 돼지잡이 칼을 들고는 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이어 밖에 나온 짱조리는 마차를 타고 병원으로 곧장 달려가는데 네 얼마나 아팠을까요? 이놈이 깡다구로 밀어붙였지만 진짜 참기 힘든 아픔이겠죠. 그렇게 병원에서 이 응급치료는 다 끝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다 글렀겠죠. 하여 그냥 툭툭 털고 자신이 동물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.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또 3개월이 지났답니다. 이때 짱조리는 18살밖에 안 됐잖아요. 하여 그의 다리 부상은 금방 다 나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그는 다시는 도박판에 손 안 대겠다고 맹세까지 했겠죠. 이게 뭔 꼬라지입니까 이게. 비록 은백냥을 더 벌긴 하였지만 이 깨르끔찍한 돈이어서 항상 찜찜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서 맨날 동물병원에 쿵 박혀 있으면서 열심히 일만 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어라? 또 그 마다야의 더러운 면상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였답니다. 이놈은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친구야 어떻게 뭐 아픈 거 다 나았니? 에? 뭐라고? 짱조리는 참 어이가 없었겠죠. 전에 그 난리를 쳐놓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한다고? 어디 이러한 철면피가 다 있을까요? 하지만 마다야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절로 흔들흔들 달려와서는 짱조린이 곁에 척 앉아 대는데요. 네 그러면 이 강철판을 얼굴에 깔고 다니는 마다야는 또 왜서 이곳에 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